거죠. 아. 가래떡 있죠? 네. 가래떡은 한 4분의 1 정도로 하시면 네. 되고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쓸어놨고요.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고요. 파프리카, 양파, 표고, 고기, 시금치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하고 궁중떡 잡채라고 있어요. 궁중떡 잡채는 오이를 돌려깎게 해가지고 오이 썰고 그 다음에 당근도 넣고 표고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렇게 해서 각각 볶아가지고 같이 합합니다. 양파는 이렇게 해서 양파 채 썰어줄게요. 자, 피망도 색깔 좀 내기 위해서 피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고기는 길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cm 정도 고기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표고버섯은 좀 꼭지를 따고 얘가 좀 두껍다 그러면 좀 풀을 좀 떠주세요. 그래서 풀을 좀 떠주는데 그래서 좀 젖은 생지로 좀 이용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두꺼우면은 이렇게 포를 이렇게 좀 떠주세요. 표고버섯이 좀 도톰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포를 이렇게 떠서 표고 한 장도 굉장히 크네요. 그죠? 그래서 표고 이렇게 해서 표고하고 각각 이제 표고버섯하고 고기는 양념을 해줄 거예요. 불고기 양념 해줍니다. 기본 양념 해줍니다. 기본 양념 해서 볶을 거예요. 자. 설탕을 먼저 설탕으로 그 다음에 간장, 설탕, 간장, 그래서 마늘, 후추하고 다진파. 좀 넣고 그래서 소고기 양념 해줍니다. 소고기 양념 해주고 표고버섯도 기본 양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고버섯도 그냥 볶는 것보다는 기본 간을 해주세요. 얘는 이제 간장 간을 해주세요. 간장 간. 그래서 여기에도 표고버섯도 이렇게 해서 그거하고 참기름 하고. 마늘 조금만 주세요. 마늘 들어간다고 약간 표고버섯도 이렇게 해서 기본 양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 있는 것부터 밝은 색부터 이제 볶습니다.
감사해요, 소금. 센불에서 볶는 것보다 약한 불에서 볶아가지고 조금 많이 볶아줘야지만 양념이 다 되고 안 그러면 그 대추 슬쩍 볶아버리면은 후 냄새 향이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양념도 들게 있고 그래서 센불에서 붓지 말고 좀 약한 불에서 해가지고 볶는 게 좋아요.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소고기가 물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게 하면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끝까지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기가 다 나중에 마지막에 팬을 좀 불을 활약을 해가지고 네,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게 얘가 다시 그. 네. 여기다가 붙일까요? 응? 그럴까요? 네. 다 놓고. 설탕, 약간의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 넣고, 네, 깨소금 넣고. 자, 소금 약간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항백 지단 어제 붙여놨거든요. 이제 지단은. 주제가 떡이니까 떡 자체니까 떡을 많이 넣으셔도 이렇게 하고 검정깨가 있으면 무에다가 검정깨를 무에다 조금 올려주셔도 돼요.